최근 SM은 1세대부터 4세대 여자 아이돌들을 총동원한 유닛 그룹을 선보였습니다. 갓더비트는 소녀시대 태연과 효연, 레드벨벳 슬기와 웬디,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 그리고 보아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몇 년 전부터 하이브가 혜성처럼 떠오르면서 SM 엔터의 파급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죠. 3사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SM이기에 이러한 성과 부진은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갓더비트는 기존의 SM 팬들을 모아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대선배인 보아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그룹인 만큼 후배들은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첫 타이틀곡부터 난해하다는 평을 받은 갓더비트는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처참한 성적을 내게 되었죠. 최근 소녀시대 태연이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을 갔다 온 직후 보아에게 그간 참아왔던 속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해졌는데요. 대화로 잘 풀었다고 전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흐른다는 직원들의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태연은 대선배인 보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냈던 걸까요? 이전부터 SM 엔터를 향한 팬들의 내리사랑은 유별난 것으로 유명했죠. 선배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후배 그룹까지 챙기고 덕질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SM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덤을 지칭하는 핑크블러드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죠. 그만큼 충성도 높은 팬덤으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핑크블러드에서 이탈된 이들이 많은데요. 방탄소년단에 이어 뉴진스까지 연속으로 히트시킨 하이브가 대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SM 팬들은 유망한 아트 디렉터였던 미니진을 하이브에 빼앗긴 시점부터 망초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SM을 이끌고 있는 4세대 신생 그룹은 에스파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죠. 에스파마저도 치열한 걸그룹 대전 속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SM의 판단 미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고자 1세대부터 4세대 아이돌들을 총망라한 그룹 갓더비트를 런칭한 건데요. 하지만 난해한 가사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음악에 더해 멤버들 간의 케미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멤버들 간의 합이 무척 중요한데 선후배 가수들이 섞여있는 갓더비트는 서로 불편해하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제일 막내 격인 윈터와 카리나는 매분 매초 선배들의 눈치를 보고 억지 미소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들과 함께 있는 듯한 불편한 분위기는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태연은 원래부터 이런 프로젝트성 그룹 활동을 반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솔로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이런 난해한 짬뽕식 그룹 결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태연은 갓더비트 활동에 대해 좋은 경험이었다며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아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일 수 있는 그룹은 갓더비트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했죠. 시상식 이후 태연은 후배 가수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 보아에게 꺼냈다고 전해졌는데요. 갓더비트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만큼 한 번 더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에스파의 경우 선배들과의 단체 활동으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이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아는 갓더비트가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태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아도 자신의 주장대로 그룹을 결성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만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했다고 하죠. 태연이 나서서 총대를 메준 덕분에 갓더비트 활동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SM이 지난날의 영광을 잊고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